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얼굴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눈을 불러오는 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은 약 7건의 관상서를 기반으로 공통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점을 볼 때 위치를 잘 보셔야 하고 조금 오차는 상관없으나 1.5cm 이상 위치의 차이가 있으면 아닌 것으로 간주할게요. 점은 적당히 검게 부풀어 오르고 너무 크지 않으며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복점을 찾으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돈이 술술 들어오는 재물운 올려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록궁에 속해 있는 부위인데 관상용어는 생략할게요. 오른쪽 눈썹 위에 대략 이마 이쯤에 위치한 점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눈썹 아래 부위입니다. 스스로 자수성가를 의미하는 큰 재물점이고요. 이 점은 오른쪽 눈썹 아래 점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재물운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눈썹 안에 있는 점도 정말 큰 복점입니다. 네 번째로 오른쪽 턱밑 부분입니다. 여기는 말년에 큰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길한 점이 거의 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 이유는 다음에 관상 보는 법 알려드릴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남편운이 좋거나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직장운이 좋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이마 중앙 이쪽 부위가 되고 오른쪽 눈썹 이 대각선 이 부분 그리고 왼쪽 눈썹 아래가 되고요. 오른쪽 눈썹 아래 그리고 오른쪽 눈썹 아래가 되겠습니다. 직장운은 승진운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건강운을 올려주는 점입니다. 오른쪽 눈썹 아래 이 부분과 오른쪽 눈 아래, 오른쪽 눈 밑 이 부분 이런 점이 있으면 큰 병에 걸려도 회복할 수 있는 길한 점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운을 의미하는 점이 있습니다. 왼쪽 눈썹 아래, 코 밑 이 부위, 오른쪽 귓볼 이 부분 자녀운 점은 자녀분들이 잘 될 수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이마, 오른쪽 이마, 오른쪽 턱 밑, 오른쪽 턱 밑 이 부분 이 점들은 여성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매력점이라고 합니다. 나도 여기 있는 복점 얼굴에 다 그리려면 부자 되려